귀엽다. 안녕하세요. 니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지난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주도는 휴가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나가지 못하니까 제주도가 북적였던 기간이었는데 코로나의 재유행으로 국내 여행도 다니기 힘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방송도 출근 시간에 들으라고 또 8시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일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또 다행히 리 단위의 작은 동네라서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위험이나 뭐 불편함을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 여기도 제법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계신 곳에서 건강하게 가라면서 이 새끼 나도 귀엽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후원해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유니크하고 감각적인 여성을 위한 쇼핑몰 더 원더락에서 모자와 티셔츠를,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바이미에서 트리스 협찬해주셨고요. 로스팅을 직접 하는 카페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반려인분들께 드립커피를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히크의 제주일기를,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이번부터는 제 책을 호흡으로 탐나생활 사인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니나기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청이 있긴 한데 점장님이랑 제가 만드는 2인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2주에 한 번도 참 빠르게 돌아온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 좋아요 남겨주시면 그 힘으로 저희가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9회 출연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화에서 아코 재즈로 운영하시고 쿵쿵이와 짝짝이 그리고 남편분과 2인 1견 1묘 가족을 이루고 사는 고은님을 모셔서 니 새끼 자랑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네. 게스트로 나와달라고 했을 때 니나기를 들어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도 출연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출연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듣지는 못했었어요. 그죠. 5천 명, 만 명씩 듣는데 못 들으셨죠? 그러게요. 네. 근데 네. 네, 여기 생활이, 시골 생활이 되게 단조롭고 그쵸. 지루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재미삼아서 좋습니다. 재밌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또 재밌는 방송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도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또 고은님 소개하고 쿵쿵이하고 짝짝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화에서 쿵쿵이라는 개하고 짝짝이라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쿵쿵이는 견종이 어떻게 돼요? 쿵쿵이는 제주도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백구 종류인데 색깔은 하얗다고 하기에는 조금 노랗고 황구라고 하기에는 약간 하얀 그런 베이지 색깔인 그런 흔한 그런 개 있죠. 근데 흔하게 네. 생기지 않았는데 쿵쿵이? 저희 개가 특별해서 조금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크기나 뭐 이렇게 질감이나 이런 게 질감? 이렇게 퉁퉁하고 이런 그게 크기가 그냥 백구 재질은 아니에요. 네, 저도 엄마 아빠를 확실히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일반 그런 돌아다니는 백구들보다 확실히 조금 더 등치가 있어요. 그쵸. 뼈대도 좀 있고. 풍선개가 섞이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 전혀? 한 엄마나 아빠 하나는 그 피레니즈? 아, 그레이트 피레니즈? 그런 게 섞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백구는 아니고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섞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등치가 크군요. 네, 털도 되게 촘촘해요. 아, 그러면 쿵쿵이의 엄마, 아빠를 한쪽이라도 알고 있는 거네요?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얘기로 전해 들은 거라서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 쿵쿵이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때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은 고은님은 이제 그럼 짝짝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네 그냥 일반 길고요 길고양이 털 짧은 일반 고양이 코리안 숏헤어 그렇습니다. 그럼 고은님 남편 쿵쿵이 짝짝이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작업실 고양이라는 것도 있고 발코니 고양이들도 챙기고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들도 잠깐 소개해줄 만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딱히 소개해드릴 건 없고 그냥 정말 밥을 주는 아이들이고
작업실도 세화에 있는데 세화에도 길고양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작업실 앞에 밥을 놓고 간식도 주고 하니까 이제 애들이 모여들어서 한 매일 와서 먹는 애들은 8마리 정도, 제가 얼굴 아는 애들은 그 정도 되고 집에서는 이제 여기 이사 온 지 한 1년 이제 조금 넘었는데 여기도 고양이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거기도 세화? 어디죠? 해녀박물관 바로 옆인데 거의 세화예요. 하돌인데. 네. 그래서 발코니 그 안방에 딸린 작은 발코니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밥을 주기 시작했더니 애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한 6마리 정도? 소개해줄 만한 건 아니고 라고 하셨지만 이름을 다 붙이셨고 그 막 추르를 들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막 먹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애들은 네. 되게 정기적으로 와서 지금까지 밥을 먹는 애들은 아니고 네.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런 애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약도 먹이고 약 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가끔 이제 고은 씨가 운영하시는 아코제주에 가서 쿵쿵이랑 있는 걸 본 게 달아서 사실은 개와 고양이는 이 정도까지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동물을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동물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그냥 막연하게 좋아했어요. 집에서도 그냥 개 한 마리를 계속 키웠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애정을 담아서 생각하고 이런 거는 제주도 내려와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지 생활하면서는 일하고 뭐 하느라고 이렇게 주변에 길고양이나 길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너무 흔하게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간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에서는 저희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가는 길이 바쁘기도 하고 또 내가 챙겨주려고 하면 또 겁도 많이 나는데 또 제주에 있는 애들은 좀 개냥이 같은 친구들도 많고 정말 백구들도 너무 흔하죠. 그래서 맞아요.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같이 사는 남편분을 볼 때도 동물 친구들에게 그러하듯이 귀엽다를 남발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아니, 이 질문을 보고 제가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근데 되게 전도연처럼 웃으세요. 이렇게 웃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그러지 마세요. 이거 많이 듣는다면서요. 전도연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남편이랑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한 1년 넘게. 제가 제주에 먼저 내려오고 남편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냥 이제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주말 껴가지고 그때는 남편이 아니던 시절? 네, 남자친구였을 때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고 했는데 한 1년 다 되게 만났나? 그때쯤에 그렇게 만나니까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거든요, 저희 남편은. 그냥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남편이요? 아, 남편이요? 장거리 연애가 아니라 남편이? 남편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럼 인스타는 되게 다정해 보이는데. 그게 너무 싫어져가지고, 그 남자친구일 때, 남자친구가 너무 싫으니까, 싫은 채로 계속 만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고 해야 되겠다. 헤어지자고 했어요. 너무 싫으니까. 근데 남편이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남편이 이제 제주로 내려왔어요. 헤어지러. 그 남편 생각에는 이제 얘기하고 조금 뭘 하면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얘기하고 뭐 2박 3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싫은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지금 다른 남편 아닌 거죠? 지금.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공항까지 이제 남편 차로 데려다 주면서 이제 정말 이제 헤어지는 거죠. 공항에서 이제 남편이 서울로 올라가고 이제 우린 정말 헤어지는 거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그 슬픈 채로 이제 이별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났나?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좀 미친 사람 같나? 아니에요. 그게 너무 곰곰이 생각하니까 헤어질 때도 너무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좋은 걸 알겠더라고요. 헤어지기 전에도 곰곰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제가 전화를 했죠. 안 되겠다.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때부터? 그때부터 좋아지고 제가 결혼하자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고.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나랑 계속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남편도 급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왔어요.
그럼 또 갑자기 싫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아니, 이제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남편분도 갑자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언니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니, 남편분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왜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그분의 감정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거의 되게 자주 남편한테 물어봐요. 아, 응. 내가 싫으냐? 어.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오. 나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오, 이거 그러면... 항상 이렇게 주입시키죠. 알았다고 하니까 저는 남편을 믿으니까. 아, 그래요. 굉장히 근데 진짜로 행복해 보이세요.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남편분을 정말 좋아하는 게 사진에도 너무 느껴져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예쁜 부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분도 또 반대라고 하셨는데 동물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눈보라가 치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해도 산책을 나가시고 또 물론 실내 배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쿵쿵이가 또 자유롭게 뛸 수 있게 이른 아침에 바다를 같이 달리기도 하시고 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한 사람만 이래도 힘든데 다행히 두 분이 정말 쿵짝이 좀 잘 맞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도 그냥 동물을 그냥 보통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싫어하지 않고 뭐 무서워하지 않은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쿵쿵이를 먼저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뭐 지나가는 뭐 아픈 애들이나 이런 거를 지나치지를 못하는 저를 계속 데리고 사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게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나 제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고은 씨한테 또 버림받을까봐 맞춰주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남편 안 듣겠죠. 듣지 않을까요? 이거 뭐 이게 막 비밀번호를 치면서 들어가는 방송은 아니거든요. 제가 듣지 말라고 하면 안 듣겠죠? 아이폰 쓰시잖아요. 제가 따로 남편 계정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 사랑해요. 그래요? 애교가 엄청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쿵쿵이가 또 아침에 아빠를 모닝 세수 시켜주는 것도 다 당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애정이 넘치는 가정인데 쿵쿵이가 애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쿵쿵이는 어떻게 하다가 고은 씨네 집에 오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쿵쿵이는 제가 입지에서 이제 제주도 내려왔을 때, 뭐, 직업이 있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고 나서 이제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한 거였어서, 내려오고 나서 두세 달 정도 살아보니까, 여기서는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려견이랑 계속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주변에도 알리고, 제주보호소, 그 유기견보호소인가?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주변 분이 건너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분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나 봐요. 성산에 무슨 회사에서 키우는 개가 뭐 떠돌이 개한테 뭐 임신 그거를 뭐냐 임신해서 새끼를 해서 새끼를 낳는데 배에서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데려가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네, 저는 뭐 얼굴도 잘 못 보고 사실 종류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아, 걔 누가 데려갔다고. 그래서 아, 인연이 아닌가 보다 했어요. 이제 그리고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 이틀 뒤인가 다시 전화가 와서 걔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마음이 있으면 데려가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근데 그때 쿵쿵이 사진을 진짜 멀리서 찍은 사진 얼굴만 조금 빼꼼히 내는 사진이었나? 그거 한 장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하얀 애였어요. 하얀 애.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데리러 갈까요? 했더니 데려다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회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성산에서 그때는 함덕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함덕까지 데리고 왔어요. 쿵쿵이를. 근데 큰 봉고차가 섰는데 앞에 남자분 두 분이 내리셨거든요. 저는 그 쿵쿵이를 데리고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이 내리시더니 그 트렁크 문을 열더니 박스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봉고차 트렁크는 그 좌석 때문에 진짜 공간이 좁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조그만한 상자를 꺼내시더니 이렇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쿵쿵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애를 트렁크에서 내리는 것도 그 조금 충격적이었지만 그 쿵쿵이 몰골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토사물이랑
치아랑 이렇게 다 뒹굴어가지고 걔가 정말 약간 떡실신 한 채로 멀미를 해가지고 처음 차를 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걔를 받고서는 그냥 모든 게 그냥 당황스러워서 저도 그분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얘만 보고서는 아 얘냐고 하고 그분들 그냥 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도 잘 못 들었거든요, 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얘를 그 박스에서 제게 꺼냈는데 얘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어다니는 그 걸음걸음마다 찐득이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저녁 시간이니까 병원이 안 열잖아요. 그래서 빨리 재우고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 되겠다. 집에 데려갔는데 집 안에다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조그만 개를 이 상황 상태가 너무 이러니까 그래도 미안하지만 이제 문 밖에 현관에다가 제 옷까지랑 해가지고 목줄로 이제 묶어놓고 하룻밤을 재웠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 그때 겨울이었는데 얘가 얼어 죽을까봐 그래서 한 시간마다 정말 내다봤는데 너무 착하게도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도 저 따라 들어오겠다고 낑낑거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쳐다보고 또 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에 갔더니 검사 같은 거 다 했는데 귀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찐득이가 들어가서 그리고 피부병도 있었고 기생충 검사를 하니까 엄마한테서 온 기생충이랑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검사 다 하고 치료하고 한 달 좀 넘게 걸렸나? 계속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건강해져서 그러고 이제 데리고 살았죠. 처음에는 너무 못생겨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콩콩이가 살짝 부정교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귀여운 포인트인데 첫인상을 또 봤을 때는 어?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표정이 너무 우울하고 슬퍼 보였어가지고 그래서 더 못생겨 보였었나 봐요. 그렇구나. 몇 개월 때예요, 그때가? 그것도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아마 한 두 달? 그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되게 그래도 어린 나이부터 네, 키우셨군요. 새끼였어요. 네. 아, 다행히 그래도 고모님을 만나서 지금의 쿵쿵이가 건강하고 커다랗게 자랐습니다. 근데 또 처음에는 쿵쿵이만 키우셨는데 2017년 6월 말쯤에 짝짝이라는 고양이도 등장합니다. 짝짝이는 어떻게 오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관심도 없었고. 고양이는 반려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려동물로. 반려동물로. 걔는 주인이 들어오면 반겨주기라도 하고 부르면 쳐다보고 이런 표정에서 그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자기가 사람보다 위인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쿵쿵이랑 산책을 이제 시키다가 항상 쓰레기통을 지나가는데 쓰레기통에 고양이 한 마리가 계속 쓰레기를 매일매일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털 상태랑 이게 너무 안 좋아서 그럼 막 비 오는 날도 비 다 맞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으니까 밥이랑 뭐 간식 같은 거를 처음으로 줘봤어요. 근데 매일매일 주니까 얘가 저희가 쿵쿵이랑 가면은 어디선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걔를 계속 밥 주고 간식 주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작업실에도 밥을 한번 놔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애들 밥을 놓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차가 작업실에 딱 쓰면 이렇게 한 마리씩 막 저쪽 담에서도 오고 이쪽 풀밭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양이 조금씩 알기 시작해서 이러면은 우리도 한 마리 키워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 애들은 이미 여기에 적응을 한 거고 그리고 쿵쿵이도 이미 큰 개니까 데려고 오려면 정말 새끼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근데 정말 사정이 딱한 애가 나타나면 키우자라고 이제 남매랑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는 또 지인분이 그분의 또 아는 분이 게스트하우스랑 뭐 그 식당을 같이 하는데 그분이 돌보는 애들이 새끼를 낳대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된다고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길로 가서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짝짝이.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강아지처럼 표정도 풍부하고 반려동물로 적합하다라는 생각은 하세요? 생각이 바뀌셨어요? 네,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고양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집은
콩콩이보다 짝짝이가 애교가 더 많아요. 그리고 불러서 오는 것도 짝짝이고 집에서 문 이제 퇴근해서 돌아와서 문을 열어서 반기는 것도 짝짝이가 먼저 반겨요. 콩콩이보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개 같은 고양이, 고양이 같은 개라고 쓰셨군요. 근데 저도 똑같이 고은님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이렇게 개에 비하면 너무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전형적으로 개만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 와서 생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쿵쿵이 짝짝이도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근데 쿵쿵이가 있어서 짝짝이가 된 것 같은데 쿵쿵이는 어떻게 이름이 쿵쿵이가 된 거예요? 쿵쿵이가 쿵쿵이 원래 쿵쿵이가 아니었고 똥똥이었어요. 그러니까 똥똥이? 똥똥이.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얀 손뭉치가 되게 똥똥을 해가지고 똥똥이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 친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 너무 똥똥하다고 똥똥이를 짓겠다 했더니 아 똥똥이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가 하고서는 이제 얘를 관찰을 하는데 그 함덕에 있던 집이 좀 이렇게 바닥에 울리는 집이었거든요. 그 조그만한 개가 걸어 다니는데 되게 쿵쿵거리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쿵쿵이로 지어야겠다. 그래서 쿵쿵이가 된 거예요. 아 그럼 언니는 그냥 똥똥이는 아닌 것 같아 정도. 반대? 네, 반대를 했고 언니가 쿵쿵 그러면 쿵쿵이로 할래냐 그랬나? 그건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쿵쿵거리면서 걸어다녀서 쿵쿵이가 된 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럼 짝짝이는 쿵쿵이가 있어서? 아니요. 그럼요. 짝짝이는 저 처음 이제 그 고양이를 남편이 그 데려갔을 때 눈이 그 문양 때문인가 짝짝이었어요. 그래서 얘 눈이 짝짝이라고 그래서 짝짝이로 지은 건데 콩콩 짝짝이 붙여놓으니까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짝짝이는 그래서 짝짝이에요. 아 그래서 콩짝이네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너무 예쁜 이름인데요. 저도 개를 키우고 있고 또 어쩌다가 고양이도 임보를 해봤지만 개가 먼저 있고 또 그 개가 성견이라면 고양이 들이기가 굉장히 망설여져요. 맞아요. 근데 쿵쿵이와 짝짝이는 적응을 잘했나요? 아니요. 정말 제가 너무 우리 쿵쿵이의 예민함을 간과했어요. 쿵쿵이 예민한 개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다 받아줄 줄 알았나 봐요. 새끼 고양이니까. 근데 데리고 가는데 이 조그마한 생명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개도 아니고 고양이가 움직이니까 쿵쿵이는 이제 호기심에 한번 냄새 맡고 이제 놀면은 끝날 텐데 짝짝이도 완전 새끼에서 조금 큰 상태에서 온 거였어가지고 이미 하악질을 하고 겁을 낼 줄 알고 도망을 갈 줄 아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침대 밑이라던가 구석을 찾아서 도망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니까 쿵쿵이가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냄새 한번 맡고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래서 계속 뭐 똥구멍 냄새도 서로 맡게 해주고 뭐 옷도 서로 바꿔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짝짝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쿵쿵이도 참다가 지도 성질이었는지 얘를 보고 짖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우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잘 때도 저희 같이 또 못 자고 한 사람은 얘 데리고 자고 또 한 사람은 밖에서 또 얘 놀아주면서 자고 그럼 또 얘가 또 삐지면 쿵쿵이가 또 샘을 또 내니까 그럼 또 쿵쿵이도 달래주고 있고 이거를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쓰레기 뒤지는 고양이가 사실은 짝짝이가 된 줄 알았어요. 아까 쿵쿵이랑도 적응을 하는 고양이라서 근데 아예 새로운 고양이를 데리고 왔고 또 엄마랑 형제들이랑 자랐던 애들이라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 사인을 고양이 사인을 배운 애가 왔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네요. 맞아요. 그래도 지금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또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서로 장난을 치고 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쿵쿵이는 되게 놀고 싶어하고 기분이 좋을 때 짝짝이한테 막 달려가서 인형을 뭐 짝짝이한테 던진다던가 이렇게 놀고 싶어하는데 짝짝이는 아직까지도 쿵쿵이가 무서워서 하악질을 하고 꼬리를 부풀리기도 하거든요. 가끔은. 근데 쿵쿵이가 공격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 혼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달려가서 쿵쿵이 이렇게 펀치 때리고 코에서 피나고 뭐 그런 정도인데 쿵쿵이가 잘 참아줘요. 그래도 짝짝이도 커다란 쿵쿵이에게 적응을 해야 되기도 했지만 쿵쿵이한테는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명체의 시선도 뺏기고 사랑도 뺏긴 셈이 됐잖아요.
쿵쿵이가 또 이상 행동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쿵쿵이는 어땠나요? 오자마자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쿵쿵이가 샘도 많고 되게 예민한 개니까 오히려 짝짝이 오고 나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산책도 더 길게 하고 신경을 더 썼거든요. 그러니까 샘 같은 거를 뭐 이상행동이라는 거는 그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 둘 다 이제 적응이 되고 나서 이상행동이 아니라 쿵쿵이가 짝짝이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명절 같은데 그때 뭐 모여서 이제 고스톱을 저희가 쳤거든요. 그때 그 담요 위에서 고스톱을 치잖아요. 봤어요, 그 사진. 이제 담요를 이제 고양이들 좋아하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짝짝이가 그 폐를 이렇게 할포시 안으면서 거기서 식빵을 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중단되고 너무 귀여워서 이제 웃고서는 엉덩이 조금 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가더라고요, 지가. 그럼 이제 다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쿵쿵이가 그게 부러웠나 봐요. 그 큰 개가 다시 그 판에 들어와서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쿵쿵이는 짝짝이 오기 전에 이렇게 식빵 굽는 자세 있잖아요. 네네. 고양이들이 다리 이렇게 오므리고 쿵쿵이는 그 자세를 안 했거든요. 어이고.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그 자세로 자거나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리가 꽤 길잖아요. 앞다리를 이렇게 두 개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식빵처럼. 저희 호이가 그렇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호양이라 불러요. 성격이 너무 고양이 같고 그래서 그런데 강아지들 식빵 굽는 게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쿵쿵이는 다리가 굉장히 긴데도 식빵을 굽는군요. 네, 구워요. 네. 그리고 또 개와 고양이가 사진으로 보기에는 참 예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입양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둘은 다른 종이고. 맞아요. 또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공간 활용들도 다 달라요. 그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로망이었지만 현실이 되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두 분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의 생활은? 저는 진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시 일이 시작되는 그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활이 막 밥을 한 고양이를 안고 밥을 막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막 그렇게 먹고 남편은 쿵쿵이 예뻐해지면서 밥을 먹고 그런 생활을 이제 몇 달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그래서 그때 좀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짝짝이한테 괜히 지 식구들이랑 잘 있는 짝짝이를 괜히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리고 이 좁은 집에 쿵쿵이도 안 그래도 지 혼자 좁을 텐데 괜찮나? 뭐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반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고도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진다 싶어서 둘이 아침에 한번 이제 인사를 하라고 거실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쿵쿵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쿵쿵이는 이렇게 앉아서 꼬리를 짝짝이 모습만 이렇게 흔들었어요. 와 괜찮은가 싶었는데 짝짝이도 이렇게 쿵쿵이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콧잔등을 양펀치로 탁 때리더니 톡 떨어졌어요. 코가요? 뭐가요? 뭐가 떨어졌어요? 코가 떨어지다니요. 뭐가 떨어졌죠? 아니 짝짝이가 점프를 했다가 아, 그렇군요. 나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맞았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짝짝이가 네. 아직 새끼니까 이제 아기 때 쿵쿵이 앉은 키만큼 점프를 했다가 떨어져서 근데 되게 한 10cm, 20cm 정도만 점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다리를 살짝 절더라고요. 근데 너무 낮은 그거니까 아 그냥 살짝 뭐 찌릿찌릿했나? 뭐 이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는 쿵쿵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었을 때니까 쿵쿵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고 집에 카메라가 있어서 봤는데 얘가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서 남편한테 아, 안 되겠다고 한번 가보라고 이상하다고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다리가 덜렁거린다고 했어요. 뒷다리가.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뒷다리가 똑 부러졌다고. 얘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냐고.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제자리 뛰기 한번 이렇게 한 거라고 했더니 의사님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다리가 그 정도로 부러진 게 그러니까 왜 더 황당해하셨냐면 그 의사 선생님 전날인가 고양이가 하나 왔는데 아파트 2층인가 3층에서 떨어졌대. 방충망이 있는 줄 알고 얘가 막 달리다가 방충망이 없는 채로 이렇게 방치처럼 떨어졌는데
걔는 나무 잘 타가지고 탁 착지를 해서 정말 찰가상 요만큼 입고 어. 그냥 그대로 다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냥 제자리 뛰기 했다고. 너무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새끼여가지고 마취도 안 되고 몸무게도 안 돼가지고 다리 깁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깁스를 하면 케이지 안에서 꼼짝없이 못 움직이게 해야 된대요. 아유. 거기 안에다 똥통도 넣고 밥도 다 거기서 주고 불쌍해도 절대로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생활이 또 시작된 거죠. 정말 지옥이었어요. 어, 막 울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얘가 다리가 다치고 나서 저희가 퇴근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침대에서 살짝 풀어줬어요. 이제 쿵쿵이가 짝짝이 그 다리 붕대 가면 다리 냄새도 맡고 이제 아프니까 짝짝이도 되게 활기차게 못 움직이니까 쿵쿵이 냄새 맡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얘네 둘 사이가 좋아졌어요. 전화위복이네요. 그 사건 이후로 그냥 잘 지내게 된 것 같아요. 지옥을 두 번을 겪었지만. 그렇죠. 그게 벌써 이제 3년 정도 시간이 네. 흘렀습니다. 또 쿵쿵이와 짝짝이가 막 살갑게 붙어있진 않지만 또 일정 거리를 두고 소파에서 함께 잠을 자거나 또 발코니에 같이 나가서 놀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둘은 사이가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가까워진 모습인데 그럼 그때로부터 지금은 완전히 안정기로 접어들어서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은 쿵쿵이가 짝짝이가 얘를 조금 가끔 무서워하는 거 말고는 너무너무 잘 지내요. 아직도 조금 네. 무서워하는 거 빼고는. 쿵쿵이가 원래 분리불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깐 뭐 외출하고 나올 때도 항상 현관 앞에서 앉아있고 거기 앞에서 잠이 들고 뭐 얘가 좋아하는 간식을 줘도 저희가 와야지 먹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셨거든요. 근데, 진짜 예민하다. 근데 짝짝이가 오고 나서 중간에 이제 집에 들어갈 일이 가게에서 집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중간에 잠깐 집에 오거든요. 막 들어갔는데 얘가 현관에 없는 거예요. 짝짝이가 오고 나서부터. 그래서 어딨지 하고서 들어갔는데 짝짝이가 침대 밑에서 침대 그 위에서 자고 있고 그 밑에 쿵쿵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래요. 짝짝이가 자고 있는 뭐 의자에서 짝짝이가 자고 있으면 그 밑에 쿵쿵이가 같이 자고 있고 나를 의지를 하는구나. 쿵쿵이가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쿵쿵이가. 그럼 이제 둘만 두고 나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뭐 짝짝이가 코를 또 때린다거나. 그거는 저희가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땐 서로 또 의지를 하고 있네요. 네. 짝짝이는 삼색인 거 보니까 여자. 네, 여자예요. 그죠. 중성화는 다 한 네, 상태고. 있어요. 그렇군요. 다행히 잘 지낸다고 하니까 또 저는 사진으로 예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쿵쿵이는 또 훈련소에 맡기면 되지만 짝짝이는 고향이라 또 다른 사람이 챙겨줘야 하잖아요. 네. 짝짝이를 들이실 때는 아 여행을 이제 자주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짝짝이는 따로 돌봐주신 사람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지금이야 뭐 여행 못 가시지만. 네. 그때 이제 그거를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개를 들이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들이는 거였어가지고 주변에 고양이 키우는 지인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을 보니까 서로 이렇게 뭐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똥하고 물 정도만 치우고 뭐 한 달을 비우는 건 아니니까 잠깐씩 와서 이렇게 조금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믿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갈 때 가까이 있는 그 친한 언니네가 와서 봐주기도 하고 저도 가서 봐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서귀포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 후로부터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여행 갈 때 아예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돌봐주시는 곳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쿵쿵이와 짝짝이의 의사표현이 확실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밥을 더 먹고 싶다거나 맑은 물이 먹고 싶거나 간식을 더 먹고 싶으면은 그곳을 보면서 이제 망부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쿵쿵이가 하니까 짝짝이가 이제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그 요구가 합당하다 생각하면 들어주는 편이고 그거 저는 이제 봐서 상황 봐가면서 들어주는데 저희 남편은 다 들어주려고 해요. 그럴 것 같아. 순둥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꾸 막아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더 달라고 하는 거다. 딱 저는 줄 때만 딱 줘요. 그러니까 콩콩이가 밥을 이렇게 주면 지가 먹고 싶을 때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먹고 자꾸 간식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간식을 먼저 주거든요. 저는 밥을 안 먹으면 간식을 안 줘요. 맞죠, 그게. 그래서 콩쿠한테 밥 먹으면 줄 거야, 밥 먹으면 줄 거야. 이거를 계속하면 한숨을 푹 쉬고 밥 먹어요. 밥을 먹고 대충 막 먹고 막 조금 남기고 나서 다시 간식을 막 이렇게 봐요. 이제 그럼 그때서 저는 주거든요. 남편은 얘가 되게 오래 기다려요. 그 간식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남편이 그걸 못 견디니까 남편은 계속 주죠. 근데 사실 욕을 하는 걸 안다는 것도 고은 씨가 이제 관찰을 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사인 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쿵쿵이나 짝짝이가 보내는 몸짓 언어 같은 게 또 있는지, 또 쿵쿵이는 산책 가다가 가기 싫은 길이면 막 틀어 눕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가 요새는 바닷가 가는 걸 너무 재미를 들려가지고 어떤 길로 가든 자꾸 바다 쪽으로 바다 쪽으로 자꾸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해도 거기 털썩 앉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서 한번 다리를 세워서. 그러면 또 막 되게 몇 킬로예요? 23킬로. 그러니까 고은 씨가 한 그거의 두 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번쩍 저는 들지는 않고 그 하네스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으켜요 그냥. 다리로 쓰라고. 그 네가 갈 길은 이곳이라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계속 해주죠. 코어가 진짜 튼튼해야겠다. 딱 잡혀있어야 돼요. 그런 거 말고는 요구사항은 짝짝이는 그냥 밥 달라고 밥 앞에 앉아있는 거. 그리고 발코니 나가고 싶을 때는 발코니 그 베란다 문 앞에서 짝짝이는 엄청 시끄럽게 울어요. 지가 뭔가 원하면 야옹야옹을 엄청 시끄럽게 해요. 그럼 이제 내비두고 이렇게 문 열어주고 그러면 이제 막 나가거든요. 근데 쿵쿵이는 눈치를 엄청 봐요. 되게 짠하게 소리를 안 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안 뜨고 남편이랑 이제 일어나서 이제 수다를 떨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걸 하기 전까지는 얘가 저희를 절대로 깨우지를 않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급할 때, 뭐 설사병이 났거나 정말 급할 때는 이렇게 침대 누워 있으면 그 제 머리 쪽에 와서 그 밑에 침대 밑에 침대는 안 올라오거든요. 잘. 그러니까 침대 밑에서 제 귀 쪽에다 대고 딱 이 정도로 소리를 내요. 근데 어차피 깨울 거면 차라리 짖으면 되는데 얘가 반응이 계속 그래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면 토를 한다거나. 아이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하니까. 프로네. 쿵쿵이야말로 그걸 참고서. 그러네. 걔도 프로네. 프로네. 우리 애들은 토하거든요. 그 딱꾹질을 하다가 나가서 풀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풀을 먹어야 해결되니까는 그걸 막 일단 발소리가 차차차차 막 당황한 발소리가 들려요. 근데 토 같은 거는 그냥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하는 걸 아니까 저희도 막 잠결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빨리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렇구나. 정말 쿵쿵이는 착한 개인 것 같아요. 예민한 개요. 또 짝짝이는 아까 보니까 발코니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발코니에도 나가서 또 외부 고양이들이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보고 쫓아가거나 싸움이 나거나 하지 않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바깥의 고양이랑 싸움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마주친 적은 몇 번 있는데 서로 그냥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의 고양이들끼리 막 쫓아다니고 싸우는 건 몇 번 봤는데 짝짝이랑은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짝짝이는 겁이 많아서 밖에서 무슨 낯선 사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와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에어컨 틀어놓으면 이제 문을 그냥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문이 닫혀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중문인데도 그 소리가 들려요. 야옹! 열라고. 야옹! 그럼 이제 문을 열어주죠. 애들이랑 싸우진 않아. 지금 이제 익숙해져서 발코니에 내놓는 게 괜찮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걸 내놔도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걱정이 있었는데 얘가 겁이 많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서 내놨는데 조금만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뛰어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놔뒀었는데 이제 길고양이, 그 바깥에 고양이들이 많아지고 저희 발코니 앞에가 돌담이거든요. 이제 그 돌담을 타고 고양이들이 넘어오고 그런 걸 이제 보니까 얘도 그 돌담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짝짝이는 콜이 돼요. 오. 그래서 이제 부르면 오니까. 정말 걔네. 근데 어느 날 딱 하루만 한참을 안 오더라고요. 그 너무 걱정해서 진짜 목청껏 짝짝이를 남편이랑 한 10분 정도로 찾아 헤맸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 멀리서 뛰어오더라고요. 개처럼.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큰 도로나 이런 게 없어서 얘도 멀리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은 씨를 보면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웃는 모습만 한다. 저한테 화낼 일은 없을 테니까. 뭐 제가 갔는데 화를 내진 않을 테니까 웃는 모습만 봤어요, 저는. 아, 전 손님으로 오셨었으면 저희 화난 모습 보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픽업 같은 걸 가고 그냥 들리다가 얼굴 보러 이제 가고 네. 하니까 항상 웃어주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웃고 계시니까. 자본주의. 그래서 저는 되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애들도 말썽을 안 피우는 것처럼 또 보여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맞아요. 소통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집안의 서열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고은 씨만의 또 고양이를 개처럼 키우는 방법 같은 거 있는지도 궁금해요. 서열 어떻게 보이세요? 서열? 남편이 제일 미친다. 정답? 남편이 미치고 짝짝이가 3위? 맞아요. 홍콩이가 은근히 서열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서열을요? 2위. 맞아요. 고은 씨가 1위. 왜 제 입으로 말할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지?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두 손을 모으게 되네요. 아, 정말 모으고 계셔. 그러니까요. 되게 웃으면서 하는데 괜찮아, 자꾸 두 손을 모으고 괜찮아. 제가 자꾸 무릎을 짚게 되고 되게 공손해지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아까 전도연 닮았다고 할 때도 하지 마세요 라고 딱 할 때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서열이 딱 눈에 보였어요. 진짜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웃고 계실 때 제가 기습 질문. 쿵쿵이와 짝짝이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이게 네. 오늘은 짝짝이에요. 오늘은? 어저께 저녁까지는 쿵쿵이었거든요. 그랬구나. 오늘은 제가 아침에 쿵쿵이 털을 빗겨주는데 쿵쿵이가 예민하니까 엉덩이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쿵쿵이가? 네. 뒷다리가 그래도 좀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예민해서 그 털을 빗기는데 엉덩이 털이 좀 엉켜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힘이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제 빗기고 있는데 이놈 새끼가 엄마한테 살짝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하려고 그렇구나.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서열 1위인데. 어디서 이게? 그래서 어디서 이게 했지만 두 손 모아야겠다. 사과했죠. 미안해 쿵쿵아. 그래서 오늘은 별로 쿵쿵이보단 짝짝이. 오늘은 맨날 그게 엎치락뒤치락 하시는군요. 맞아요. 남편분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오늘 싫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제 남편한테 엄청 해요. 근데 이 질문이 되게 곤욕스러운가 봐요. 그치. 그거를 엄청 하면 곤욕스럽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남편 대답 안 하는 모습이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 이거 바로 대답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고은 씨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 생각하면 될 텐데. 남편분이 꼭 이 방송을 듣고 아니야. 순간순간 인기응변으로 해봤자 그것이 좋다라고만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싫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동물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게 또 식탁에 밥을 차리러 가다가도 쿵쿵이나 짝짝이가 발밑에 와서 애교를 피우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드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쿵쿵이랑 짝짝이를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예뻐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가게를 정말 쉬는 날 없이 매일 나가고 쉬는 날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알바를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는 뭐 작업실에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온전히 하루를 쉬는 날이 사실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영업자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예뻐해주고 싶고 얘도 얼마나 손길이 그립겠어요. 짝짝이도 만져주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집에 있는 시간이 되면 만져달라고 오면 그걸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상 차리러 가다가도 주저앉아서 그래서 그랬군요.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인터뷰를 또 하기 위해서 인스타 계정을 이렇게 보는데 계정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아코 제주 계정이 있고 네. 아코 제주 남편 계정이 있습니다. 뭐 서열이 4위니까
아코 제주 남편 이런 아, 계정을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름 바꾸라고 해야 되겠어. 그걸 쓰겠죠. 그리고 또 콩콩이 짝짝이 계정이 있고 또 콩콩이 짝짝이 이모도 정체성이 콩콩이 짝짝이 이모 계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고은 씨 위주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계정을 이렇게 다 들여다봤는데 다 결과적으로는 쿵쿵이 짝짝이 사진이 가득해요. 맞아요. 그럼 원래 쓰임이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의 제 계정은 딱 두 개 있었어요. 그냥 아코제주 제 그냥 제 일상생활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제 계정이랑 가게 계정. 가게 계정은 뭐 오픈 공지나 물건 사진만 올리는 아코제주 샵 계정이 있어요. 아, 또 있구나 샵이. 그걸 못 찾았네. 그건 몰랐네. 그건 이제 물건만 올리는 딱 주문받고 뭐 이제 하는 딱 원래 그거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제 계정에 고양이 강아지 사진을 이제 많이 올리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약간 싫어하는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뭐 정보를 어디로 들어왔다가 너무 질릴 수 있잖아요.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이거는 뭐 눈치 안 보고 애들 기록하고 사진 찍고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계정이 콩콩짝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콩콩이 짝짝이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그냥 마음껏 눈치 안 보고 그냥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고양이들 바깥 고양이들 사진도 찍고 그게 콩콩 짝짝인데 콩콩 짝짝 이모는 저희 친언니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정체성이 이게 저희 언니가 노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쿵쿵이 짝짝을 너무 좋아해요. 조카들은. 근데 저희도 이제 아이를 안 나니까 정말 조카로 생각을 하고 언니도 이제 고양이 걔를 되게 좋아하니까 저희 언니가 해외에 살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오는 이유가 저를 보기 위해서는 한 20%고 정말 80%는 콩콩이 짝짝이를 만지기 위해서. 덕후 계정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만들어 놓은 계정이에요. 제가 콩콩이 이모 계정은 신뢰가 될까봐 안 들어갔어요. 조금 보다가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왜 이름이 이럴까. 독일에 사시잖아요. 지가 지은 거예요. 언니, 언니잖아요, 언니. 네, 언니가 지은 거예요. 언니도 제일 미친가 보다. 그래요. 이게 다 고은 씨 위주로 돌아가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하셨죠? 네, 만 명. 다시 할까? 아니, 괜찮아요. 이걸 계기로 이게 정확하게 샵은, 샵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코제주 샵으로 가서 하시면 되고, 쿵쿵이 짝짝이가 너무 보고 싶으신 분은 이모도 그렇고 쿵쿵이 짝짝이 계정을 보시면 되고 남편은 이름을 바꾸시는 걸로. 남편은 근데 인스타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뒤지다 보니까 어느새 2017년까지 가 있더라고요. 멈춰 있을 거예요. 몇 장 안 갔는데.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또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어디서든 귀엽고 그런 거는 어디에 올려도 다 좋으니까.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냥 다 합치고 싶어요. 너무 귀찮아서 그냥 다 합치고 싶어요. 팔로우 많은 곳을 합치세요. 저도 그게 걱정해서 분리를 하지 못하는 게 그 팔로우가 따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뭐 게스트하우스 소식 오히려 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샵 소식을 안 궁금해하고 동물 계정을 좋아하더라고요. 동물 콩짝이 계정을 잘 키워보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작업실 고양이, 또 발코니 고양이, 길 가다 마주친 고양이까지 추루를 챙겨주고 또 동네 대꾸들도 고은 씨 앞으로 막 달려오고 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인스타를 보고 협찬을 보내주시거나 하는 건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두 분이 그걸 다 챙기시는 건데 돈이 이게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런 건 협찬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저희 사비로 하는 거고 네, 사실 그냥 저희는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이랑 처음부터 뭐 얘네들을 키울 때 어차피 우리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얘네한테 아예 딩크로 지내실 거였어서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그쵸. 많죠. 네, 근데 이제 먹는 것까지 정도는 그렇게 어떻게든 뭐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아프다던가, 뭐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이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엽서를 그려가지고 가게에서 팔거든요. 근데 그 엽서는 그 뒤에도 문구가 있어요. 그 엽서의 수익금은 뭐 손길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해서 그 엽서 판매 수익금을
이제 이런 쪽으로 같이 뭐 어디 후원해주기도 하고 치료하고 뭐 이런 데 쓰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품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 돌보는 쪽으로만. 그렇구나. 저도 가끔 이제 저희 게스트분들이 좀 보내줄 때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럴 때는 우리 쿵짝이네를 좀 생각해서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로또가 당첨돼서 아이들을 다 돌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로또가 되면 길냥이들이나 길개들을 돌볼 생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로또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다들 생각은 하죠. 그죠? 거기에 근데 길냥이나 길개들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시죠. 그런가? 저는 그 로또가 되면은 이거를 보호소를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호소 봉사를 다니고 나서부터 아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전국 방방 곳곳에 이제 개인이 하는 보호소들 많잖아요. 아, 이거 꼭 된 것 같네. 그런데 그냥 계속 이렇게 후원해주는 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을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대답을 듣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저도 똑같아요. 이게 내가 사단법인을 차려서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사회 이사직 하나 명함을 파달라. 내가 후원을 해주는데 한꺼번에 주면은 믿음이 안 그러니까, 가니 매달 이렇게, 주면서 생색을 계속 내는 거지. 그치, 그치. 그리고 내가 이제 명예도 챙기고 딱 그 정도. 힘든 일은 이제 너무 지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벌써 발을 빼잖아요. 한 발짝 이렇게 뒤에서 그냥 길냥이들이 다 챙기면서 살자고요. 네, 맞아요. 로또 당첨되면 뭐가 좋겠어요.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그럼 계속 로또를 사고는 계시나요? 아, 저희 가게 앞에 로또방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게 요즘에 제주도에서 참 희귀 아이템이 됐어요, 로또가. 살 수가 없어서 로또를 할 수가 없네요. 인터넷으로 살 수 있으니까. 어, 정말요? 네, 정말 궁하시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들었지, 남편? 남편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로또는 꼭 사오시는 걸로, 남편분이. 또 이렇게 정주다 보면은 유독 눈에 밟히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네. 식구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네, 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콩콩이가 있는 한 개는 그 불쌍한 개는 정말 눈을 꼭 감고 있어요. 그치. 네. 네, 고양이는 정말 얘는 어디도 못 한다, 못 준다 하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콩이를 키워보니까 고양이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편해요. 그 정말 고양이는 무슨 발로 키워도 될 듯이 너무 편한 거예요. 걔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산책도 다 하고. 그러니까. 고양이는 누워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총, 그 레이저 총으로 이렇게 놀아주기만 해도 손목만 까딱까딱 해도 그냥. 걔들은 우리가 끌려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되면은 고양이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네, 하시는 거군요. 그래요. 길냥이들도 TNR도 보내시고 발코니에 집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주시고 하는 걸로 봤어요. 근데 작업실 고양이들한테 앞집이나 옆집, 뒷집 가지 말고 본인 작업실로 오라고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주변 분들이 고양이를 챙겨주시는 걸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주변 분들, 토박이 분들 뭐 챙겨주는 거 좋아하는 분들 정말 한 드문이죠. 분도 없잖아요. 저희 옆집 할머니는 저 칭찬하세요. 부럽다. 그래서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가끔 애들이 와서 똥 싼다라고 하시지만 근데 제가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고 근데 걔네도 먹어야 돼서 쓰레기통 뒤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면은 좋은 일 한다고 복 받는다고 하셨어요. 감동적이다, 그 할머니. 그쵸. 그 할머니 못 파세요? 할라봉이랑 귤. 아, 그 할머니, 그 할머니. 우리 옆집 할머니. 아, 진짜. 진짜 좋으세요. 저희는 거기가 그 하나로마트 그 부분이어서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밥 주는 거를 몇 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셨는데, 저랑 저를 딱 맞닥뜨린 게 몇 번 있는데, 아우, 밥 주지 말라고. 근데 진짜, 받아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애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진짜 입 꼭 다물고 그냥 못 들은 척. 왜냐면 애들이 저희가 이제 작업실에 이렇게 오면
막 어디서든지 잠을 타면서 뛰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올 때 뒷집에서 막 막대기 같은 걸로 야 가! 막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저는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주민자가 많은 동네는 많이들 챙겨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괜찮아요. 저희 집은 다 이주민이거든요. 저희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다행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괜찮은데 작업실이 조금. 원주민들이 많은 동네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또 고은씨가 무서운지 모르고 또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깐씩 집에 들려서 쿵쿵이랑 짝짝이만 보고 나올 만큼 또 동물 친구들한테서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쿵쿵이와 짝짝이가 주는 위로의 크기를 어떤 것에 비유를 해본다면 어떤 게 될까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진짜 뭘로도 안 되는 거를 정말 얘네 한번 본 걸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막 손 이상한 정말 진상 손님도 있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는데, 청소기 아닐 때는 이제 손님이 잠깐 끊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문을 닫고 집에 잠깐 갔다 와요. 정말 애들 보고, 애들 이렇게 안고,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그러고 오면 기분이 한결 낫더라고요. 제 화도 살짝 이제 가라앉고. 안정제 같은 거. 남편을 안고 있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닌가요? 나아지는데, 나아져요? 그렇지만 동물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각각 다른 의미고 대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은. 맞아요. 콩콩이는 지금 나이가 그러면 5살은 넘었을 것 같아요. 5살, 6살? 그렇죠. 근데 여전히 바다에서 모래사장 이렇게 구더기 파는 거 좋아하고 또 아직도 개도 막 잡고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잘 놀아줘서 가능한 일 같은데 고은 씨에게 남편분과 콩콩이와의 산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산책은 그냥 너무 일상적인 거, 정말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일상. 맞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도 이번 일상. 태풍 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을 내 위에 보냈어요. 같이 나갈 수 없으니까. 바비가 오나, 레이닝이 오나. 아 그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것도 하루에 두 번은 꼭 나가죠. 틈을 딱 봐가지고. 요즘 같은 데도 해도 너무 뜨겁잖아요. 아, 맞아. 애들 발 뜨거울까봐. 우리는 하얀 피부가 이른 지 오래됐죠. 그렇죠? 저희 남편 보셨어요? 많이 까마시죠. 네. 진짜. 남편분은 장발 너무 예쁘던데. 뭔 장발? 어? 약간 스포츠 머리처럼 붙어 있잖아요, 머리가. 네. 근데 옛날 사진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 머리가. 그거 서울에서 일했을 때. 그때 너무 멋있던데. 어머, 침.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요. 그때 인상이 너무 도시 남자 같았어. 도시 남자. 지금은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가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애들 털 막 날리는 거는 조금 참아도 남편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게 꼬부기가 싫더라고요. 자긴 지금 장모종이잖아요. 저는 잘 안 해. 흘려도 잘 주세요. 오! 서열 1위. 아니, 근데 제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분도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남편분 당근 흔들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남편이 그래서 그 머리도 못 기르는 거야, 남편?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르라고. 왜 안 기르지? 자기는 그냥 이게 편하대요. 혼이 안 나니까. 아니야. 아닐 거예요. 아니 그게 편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게 편하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랬구나. 저는 그 지금 머리보다 그 옛날 서울 살 때 머리가 너무 예뻐 보여서 이게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왜 자꾸 중고등학생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시잖아요. 이거는 그 제가 밀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짧구나. 아니 미용실을 가래도 남편이 안 가요. 내가 잘라주면 되는데 뭐 한다고 가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골 생활에 적응을 해서인지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사람 시선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옷도 잘 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네, 그냥 제가 사준 티, 제가 사준 바지 그냥 그거 골라 입는 정도. 자기가 뭔가를 입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너는 네 모습을 하루 종일 안 보지만 나는 네 모습을 하루 종일 보는 건 나다. 내가 싫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옷도 좀 막 그런 거 얘기. 아, 한 번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자니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 편해도 그렇지 빨간색 티셔츠에 빨간색 저지 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조금 놀랬지만 쿵쿵이가 그 모습 보고 엄청 짖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걔도. 걔들은 근데 색깔을 구별을 못할 텐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지 그게 엄청 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편은 신경을 안 써. 근데 옷을 굉장히 잘 입으세요. 고은님이 잘 이렇게 픽업을 해서 입히시나 봐요. 정말 옷을 잘 입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티셔츠 때문에 그런가? 아니, 옷을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분 중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시골 살다 보면 원하는 옷을 못 입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바로 사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추는 거울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좀 많이 놓게 되는데 항상 보면은 잘 입고 계셔가지고 했는데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고은님이 자기가 보기 좋도록 남편을 꾸미고 있다는 거. 가끔 들어가라고도 해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싶어요. 어머. 아니 그게 너무 그게... 이러고 있을 거면 들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을 거면. 왜냐면 위아래 색깔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입을 거면 빨리 들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은 하지 말 걸. 아니요. 지금 정신이 혼미해졌나 봐.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인스타로 들어온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HERA46님께서 주셨어요. 쿵쿵이와 짝짝이와 함께 살면서 동물 친구들에게 배우는 점이 있다면 아니면 반성하는 점이 있다면 하고 물으셨어요. 반성? 뭐 예를 들면 뭐 아 우리 쿵쿵이처럼 저렇게 해맑게 살아야겠다라든지 이렇게 동물 친구들한테 배우는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떡해. 없어요? 뭐 짝짝이처럼 저렇게 마음 편하게 늘어져서 살고 싶다라든지. 전 제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동물 친구들한테 배우는 점도 없고. 아니 그냥 동물 친구들한테 감사한 점은 너무 많지만 감사하는 거. 그들에게 배울 점? 죄송합니다. 그래요. 답변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떡해. 나는 내 생활이 너무 좋다. 동물 친구들에게 배울 점 같은 건 없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JUST님께서 여쭈셨어요. 쿵쿵이랑 짝짝이 중에 한 마리만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시키고 싶으신지 여쭈셨어요. 쿵쿵이요. 쿵쿵이. 짝짝이는 뚱뚱해지면 어쨌든 집에서 활동하는 애니까 크게 뭔가 무리가 있겠지만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짝짝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쿵쿵이는 움직여야 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지가 뛰고 싶어도 뛰지도 못하고 하니까 쿵쿵이. 쿵쿵이. 또 쿵쿵이도 그렇고 짝짝이도 고양이 집이 꽤 큰 편인데 네. 나만 아는 큰 개와 큰 고양이의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건 크니까 나만 힘든가 봐 싶은 상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나만 힘든가 봐? 뭐 이렇게 쿵쿵이 큰 개는... 막 일으켜 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 쿵쿵이 나만 그 힘든 거는 그냥 똥이 클 때 힘들더라. 힘들다. 똥이 큰데 얘가 속이 안 좋아. 그거 어떻게 그걸 다 주워담아. 설사 같은 거 아니야. 그럴 때 좀 힘들고 그리고 짝짝이가 통통해서 좋은 거는 뱃살을 이렇게 제 한 주먹에 꾹쩍꾹쩍 이렇게 만질 수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꾹쩍꾹쩍 만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배를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쳐도 기분이 좋고. 엄청 큰 장점이에요. 좋은 답변이셨어요. 죄송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았죠? 네. 브레드덕님께서도 여쭈셨어요. 쿵쿵이와 짝짝이 중에 누가 봐주고 또 참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쿵쿵이. 쿵쿵이가? 쿵쿵이가 확실히 봐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맞아서 뭐 코창장에 피가 나고 뭐 이래도 사실 맘만 먹으면 쿵쿵이 짝짝이 물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쿵쿵이가 그쵸. 참아주는 거죠. 맞아요. 고양이는 개를 물어 죽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추 타이거스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직 캐리어에 이렇게 들어가는 크기라고 해서 아담하다고 했는데 다이어트
성공 전에는 몇 킬로였는지. 얘가 점점 조금씩 쪄가지고 그 정체된 그 킬로수가 없어요. 그냥 쭉 쪄서 지금은 7킬로가 좀 넘거든요. 아, 크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거보단 더 불리지는 않으려고. 근데 짝짝이 간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먹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추루 선물 받은 거 줬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를 내면 너무 좋아하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바깥에 애들 통조림 줄 때 너도 한번 먹어봐 해서 주면 냄새 맡고 안 먹어. 사료만 먹고 살찐 거예요. 아, 그렇군요. 또 잘 때 쿵쿵이랑 짝짝이랑 인간 둘의 포지션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아까는 침대에 안 올라오게 쿵쿵이는. 어렸을 때 한번 못 올라오게 했더니 그때부터는 지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 해야지 올라오고 절대로 지가 스스로는 잘 안 올라오거든요. 너무 착하다. 지금 잘 때는 짝짝이가 제 발 밑에서 자고 침대 올라오고 침대 그 제 발 밑에서 자고 쿵쿵이는 그 침대 아래 거기서 자요. 다 한 방에서 자요. 한 방에서? 네. 그러니까 불을 딱 끄면 지들이 막 쫓아와서 같이 자요. 아이고. 방이 더 있을 텐데 거실에서 안 자고 방에서. 네. 그렇군요. RANGMYOUNG님께서 질문했어요. 혹시 셋째를 맞이하게 된다면 고양이 강아지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또 대화 중에 당연히 고양이가 될 것 같다. 네, 맞아요. 그 정말로 셋째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된다면은 키우는 거고 이제 콩콩이가 아직 뭐 한참 더 살겠지만 남편이랑 얘기하기로 이제 콩콩이 다 살고 이제 죽고 나면 또 개를 키울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엄청 흔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고양이는 왜 이렇게 고양이는 많이 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같은 생각이긴 해요. 저는 고양이를 잠깐 경험해보니까 개는 좀 30, 40대 뭐 후반까지 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고양이가 체력적으로도 고양이가 또 정서적으로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 번도 사실 인생에서 고양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고양이 맛을 보니까 고양이가 좀 조금 나이 들었을 때 키우면 참 좋은 동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니나기 공통 질문이 저희가 있어요. 그걸 좀 드려볼게요. 개와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산책로나 뭐 추천을 식당이나 뭐 이런 데 추천을 받는데 또 고양이랑도 함께 사니까 고양이 관련 책도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질문 안 드렸죠? 아니 이거 주는데 그 산책로는 매일 정말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매일 가는 데는 해녀박물관이거든요. 그니까 저희 이사 간 집이 해녀박물관이랑 가까워서 그 집을 선택한 거거든요. 콩콩이 때문에. 산책하기 좋아서. 그래서 그냥 어디 갈 데 없으면 무조건 해녀박물관 아니면 바닷가인데 해녀박물관 아니면 산책하기 너무 좋고 그냥 이제 뭐 맘 잡고 좀 일찍 일어나서 가는 데는 뭐 당연히 오조리도 있겠지만 저 혼인지 종종 가요. 멀리 가신다. 네. 근데 혼인지 가면 콩콩이가 너무 좋아요. 표정이 너무 밝고 진짜 거기 한 바퀴 돌 때가 끝날 때까지 냄새를 그렇게 맡으면서 다녀요. 혼인지가 개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해요. 근데 거기가 또 수국 스팟으로 갑자기 유명해지는 바람에 올해 엄청 히트였잖아요. 그 수국 할 때는 못 갔어요. 수국 있을 때는. 그러면 그 수국 시즌 아닐 때는 그렇게 들어가서 네, 저희밖에 없어요. 그 아침 시간에. 너무 좋네요. 이거 진짜 좋은 팁이다. 처음 나왔어요. 혼인지. 그래요? 해녀박물관이라 오조리는 오조리 정말 많아요. 많죠. 근데 정말 고은 씨 같은 경우도 오조리 자주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가끔 오긴 하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는 쿵쿵이네 같아요. 또 책은 혹시 양육하시는데 책은... 도움이 됐던 책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모를 때 책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그 강영우 그 영상을 좀 찾아보는 거 정도? 아니, 고양이 관련된 책은? 아, 고양이는 짝짝이가 그렇게 크게 모르는 행동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예 찾아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안 보내드렸어요, 그죠? 그랬나?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책을 근데 진짜 또, 저는 책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개든 고양이든. 근데 애들이 원체
순하고 착해서 뭘 막 찾아볼 만한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짝짝이가 뭔가 모르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걸 했으면은 찾아봤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찾아볼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이 질문에서 정말 혼인지라는 아주 좋은 산책로가 나왔습니다. 표선 근처나 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혼인지 산책로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알려줘도 괜찮으신 건가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질문에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쿵쿵이와 짝짝이의 장점을 좀 자랑해주세요. 쿵쿵이는 진짜 보셨잖아요. 그렇죠. 쿵쿵이는 진짜 잘생겼어요. 쿵쿵이는 아랫니빨이 나왔잖아요. 아랫니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긴 거잖아요. 잘생겼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쿵쿵이랑 산책을 하고 가면 아저씨들이 차를 세워서 물어봐요. 인종을? 무슨 개냐고. 어디서 났냐고. 근데 그게 되게 오랜만에 어저께도 있었거든요. 자부심이 막. 그리고 그 색깔이 저희 그 작업실 주인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우리 쿵쿵이 색깔이 황구 같은 그 노란 그 빛이 아니라 약간 황금빛이잖아요. 되게 귀한 종이래요. 라고 우리 작업실 아저씨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정체는? 설비하시는 분? 설비 아저씨가 인정한 쿵쿵이의 희귀한, 고급스러운. 엄청 고급스러운.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안 예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근데 물 다 여기 나와서 다 예쁘지. 다 내 새끼 다 예쁘지. 근데 쿵쿵이는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겼어요, 그쵸? 근데 쿵쿵이 정말 그렇게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는 되게 호응을 막 열심히 하지 못해드려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본 건데. 그래요. 객관적일 수는 없어. 그렇지만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아르니 이렇게 내리고 흉내내고 싶어하죠. 우리 남편이 자꾸 흉내내요. 그렇게 되죠. 그런 친구들은. 그럼요. 짝짝이는 진짜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고양이는 뭐 사료를 바꿔주면 잘 안 먹고 뭐 똥통을 갈아주면은 뭐 안 싸고 그러는데 짝짝이는 뭐 이 모래를 써도 저 모래를 써도 섞어주고 뭐 이래도 그냥 다 싸고 뭐 이거 먹으라면 이 사료 먹고 주는 대로 다 하고 정말 손이 하나도 안 가요. 짝짝이 정말 열 마리도 키우겠어요. 짝짝이는 무늬가 이렇게 스톤 마사지 하는 것처럼 맞아요. 되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보통은 화장실이라고 표현하는데 똥통이라고 표현하시고. 제가 그랬나요? 네. 똥통. 이렇게 아까도 어제 애들 똥꼬라고 하는데 똥구멍.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떡해. 정말. 되게 인상 깊네요. 귀에 팍 꽂혀요. 똥통과 똥구멍. 재밌으시죠? 저희 그 나에게 고양이란 또는 계란 이런 하나의 단어를 표현한다면 이라는 질문도 있어요. 이 질문을 봤을 때 그냥 저는 딱 생각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 오면서 전에 본 거를 잠깐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대봉이라고. 근데 되게 거창하게 이렇게 사랑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이런 이런 대답을 원하신 건가? 아니에요.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 그냥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거였어요. 다음 생에 우리 고양이나 개. 이게 더 거창해. 그래요? 너무 편해. 이게 거창해. 이게 더 거창하지. 난 다음 생에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 일 안 하고 살고 싶어. 그건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얘기고. 개나 고양이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동물. 좋네요. 주인님 다음... 말 엄청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은데. 되게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이제 영상편지 쓰듯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아니 이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참 힘든 시간이에요.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쿵쿵이와 짝짝이를 부르시고 제가 불을 꺼드릴까요? 촛불 있나요? 촛불 켜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 쿵쿵아 쿵쿵아 쿵쿵이 너무 다 좋은데
비가 오거나 눈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 때는 똥을 좀 빨리 싸줬으면 좋겠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렇게 춥고 바람 불고 비 맞으면서 너 똥싸기를 한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 조금만 더 하면 엄마가 화가 날지도 모르니까 엄마가 화가 나기 전에 콩콩이도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우리 콩콩이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리고 짝짝아, 우리 짝짝이 오동통하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 조금만 덜 먹고 조금만 더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우리 짝짝이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너도 원하지 않는 그런 장기가 눌리면서 입으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땐 엄마 가슴이 철렁철렁해.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입이 똥구멍에 닿지 않아서 요새 자꾸 똥스키를 타잖아? 맨날 그거를 보고 있으면 엄마가 조금 화가 나려고 하거든. 엄마가 화가 나기 전에 우리 짝짝이 조금만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 짝짝이 엄마가 엄청 사랑해. 여기까지인가요? 예. 얘들아, 엄마 화내기 전에 똥 싸고 똥 잘 짜고 해야 될 것 같다. 엄마 화나면 무섭다. 그러니까요. 조심해라, 애들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 고해 같은 개 콩콩이, 개 같은 고양이 짝짝이와 함께 사는 고우님을 만나봤습니다. 동물 친구들을 돌보고 또 작품으로도 담아내시는 따뜻한 마음이 웃는 얼굴의 고우님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콩콩이, 짝짝이 그리고 돌보시는 많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고우님은 보내드리고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우셨죠? 네. 네. 그러면은 남편분과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면서 고우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8회는 대봉이네였죠. 인스타와 팟빵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은 소개하고 한 분을 추첨해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쓴 책 호흡으로 탐나생활 사인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짧은 글이라도 좋으니까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대봉인에는 상장 이벤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봉인의 그 신이라 작가님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신 상장을 소금이하고 꼬미 고모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이벤트였고 가끔 이렇게 이벤트를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고태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니나기 들으러 갑니다 하셨습니다. 듣기 전에 먼저 남겨주셨나봐요. 늘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줄리킴, GN 문희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야기 소재가 참 많았어요. 그림책과 캣탕묘도 너무 재밌는 소재였습니다. 한 번 더 나와주셔도 재밌겠어요. 다 듣고 킥에서도 뿜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번 킥 굉장히 재밌었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은 따로 방송 후에 며칠 뒤에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갔던 방송도 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려고 했고 1, 2회도 올렸는데요. 게스트분들이 어느샌가 이제 질문지를 써오지 않고 즉석에서 저랑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면서 제가 귀로 듣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3회부터.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벌써 9회라 마음에 짐처럼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언젠간 정리를 블로그에 해서 올리겠지만 그래도 킥은 인스타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즐겁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묘한 집사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6마리 집사인지라 항상 인스타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집사님 목소리로 봉이들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환해졌어요. 항상 응원하고 구독할게요 하셨습니다. 와, 6마리 집사님은 니나기에서는 저희는 이제 권사님이라고 부르죠. 아직 6마리 집사님은 나온 적이 없는데 대단하시고요. 언젠가 또 6마리, 7마리랑 사시는 집사님이 계시다면 초대할 날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고액 누나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에피소드 오픈되기 전날부터 보장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며 흥분해 있었어요. 대봉이 방광염이나 보리, 빙고, 소봉이가 떠난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시는 걸 듣고 정말 작가님이 강한 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생 이야기를 들을 때는 깔깔거리며 즐겁게 들었어요. 이번 에피소드도 계속 듣게 될 것 같아요.
한카피님, 작가님 감사합니다. 봉이들 건강하길 하셨습니다. 네, 뭐 무지개다리를 건넌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작가님이 울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슬플 때도 있겠지만 또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소개되진 않았지만 댓글 남겨주신 기빈님, 적외선 치료기님, 뿌여뿌여님, NASLUND19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쓴 호흡으로 탐나 생활은 오묘한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스타 댓글은 RANGMYOUNG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연락드리고요. 사은품은 시간을 좀 두고 발송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편도 즐겁게 들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니나기 10회는 10회 특집으로 내끼리네 이현수 작가님을 모셔서 진행합니다. 질문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쿵짝이네가 보낸 킥을 들으시고 저는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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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뺏어가지 말래. 이렇게 맛있는 거 뺏어가지 말래. 화내는 거 처음 봤어. 뭐라고? 내놔. 내가 막다 살고 내놔. 아싸. 3주에도 꼬지 말고 내놓으래.